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이 시대에 살아계신 그 마지막 하전민 어르신 지금 뵈러 가는데요. 아, 오늘 진짜 날씨가 춥습니다. 그 한파 이제 그 어제 문자를 받았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야, 지금 뭐 날씨가 추워가지고 지금 바닥이 지금 얼어 있고요. 아, 우리 누님이 오늘도 참 제가 고생을 시키는데, 아이고 김이. 아, 이건 또 빗자루 그 뭡니까? 이거 아버지 갈때 쓸 거. 뭐 근데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죄송해요. 아이고, 눈이 뭐 완전히 앞이 안 보입니다. 안경 쓴 사람의 고충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아이, 참그 동생 때문에 참 매번 고생이 많습니다. 영하 10도, 체감온도 영하 15도, 태백. 예. 다행히 오늘 바람은 별로 안 불죠? 그렇죠. 아유, 감사하죠. 저쪽으로 햇빛이 뜹니다. 예. 네. 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보자고요. 자, 얼음이 꽝꽝 얼었고요. 보다시피. 아이고. 아이고야. 이게 뭡니까, 이거는? 근데 이게 참, 예, 안타까운 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소나무인가요? 이게 뭔가 이렇게 막 그냥, 예? 어르신 가는 길목에다가 이제는 완전 소외시키려고. 그래도 뭐, 한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진 않지만은, 야, 이거는 근데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참, 이거. 나중에 이게 소나무가 이게 크게 되면은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소나무를 지금 이렇게 심어놨는데. 자, 저희는 그래서요. 아이고, 얼음이 꽝꽝 얼었습니다, 오늘. 아유, 오늘 체감온도 한 영하 10도 정도 되는데. 저긴 체감 한 10도 되겠다. 그래도 뭐 어르신 집 이제 거의 다 올라가면은 해가 이제 아주 양지바라 가지고 덜 추울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제가 어르신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다행히 뭐 컨디션도 좋고 하시다고 날씨가 추우니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아, 참. 자, 보다시피 이렇게 어르신 가는 길에 이렇게 소나무를 너무 많이 심어놔가지고 저쪽에 우리 누님이 이제 가다가 제가 이제 누구 이제 다른 분 이렇게 정보를 좀 들었는데 아이고 뭐 그냥 낙엽이 푹 빠져가지고 가는 길이 이 애기 소나무들 오늘 날씨에 무사치 못할 것으로 예정됩니다. 서리가 약간 꼈나요? 아유, 참. 어제 오늘 날씨도 이 애기 소나무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왜 이렇게 심어놨습니까? 아직 없네요. 에펙트 심은 거 보니까 길을 없애는 모양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죠? 자, 근데 오늘 완전 군장을 해가지고, 날씨가 추우니까, 아우, 제가 지금 뭐, 가죽장갑 꼈는데도, 아우, 손이 시릴 정도로. 손끝이 떨어져 나가려고 그러네, 그치? 자, 이제 조금 더 올라가서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어르신 가는 첫 번째 개울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요. 아, 조심히 가세요. 야, 근데 낙엽들을, 가는 길을 좀 치울랬는데, 낙엽이 다 얼어버렸어요. 아, 물소리 보세요, 물. 아, 깊은 산소, 옹달새, 누가 와서 먹나요? 아무나 드세요. 보다시피 우측에, 아. 이끼가 아주, 돌에 아주 이끼가 멋있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보십시오. 아이고, 약간 낭떠러지는데.
여기 바닥은 뭐 낙엽하고 그냥 다 얼어가지고 얼음 소리가 들리죠. 나름 또 소리가 운치가 있는데요. 네. 조심해야 되는데요. 나름대로 뽀드득뽀드득 소리 나는 게 좀 운치가 있습니다. 네, 뭐, 요, 그 빗자루 타고 어디 날아가실 것 같아요. 요술 빗자루. 자, 어르신 가는 게 두 번째 폭포. 조심히 가세요. 지금 바닥은 다 얼어가지고요. 네, 낙엽만 쌓인 게 아니라 지금 낙엽이 다 얼어가지고 쓸리질 않아요. 자, 열심히 빗자루로 지금 길을 내고 있습니다. 막내, 자, 비단길로 오세요. 저 밑에 한번 폭포, 아직은 물이 좀 흘러내렸는데요. 밑에 그래도 멋있죠. 자, 두 번째 그 여기 계곡, 예, 폭포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르신 저 찾아가는 길에 그 일명 그 선녀탕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폭포수가 아주 멋진 곳인데 저기 누님이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폭포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오늘 날씨가 워낙 추운 날이라가지고 지금 장갑을 끼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데도 춥습니다. 아, 역시 폭포는 변함이 없습니다. 물이 많이 줄었어요. 선녀탕 지금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아이고, 오늘 진짜 날씨 진짜 춥습니다. 아이고, 진짜 대단합니다, 날씨가. 자, 한번 멋진 폭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비만 오면 아주 멋진 곳인데 강수량이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곧 추워서 아마 이게 휴대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아, 여기 보세요. 나무들이 아주 멋지죠. 전에보다 나무가 좀 많이 누웠네요. 근데 이제 거의 뭐 물이 계곡물이 하나도 안 흐르고요. 아이고, 추워가지고 제가 막 말을 좀 더듬는데. 자, 나무 보십시오. 아, 나무 멋지죠.